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정원사예요. 오늘은 제가 봄에 심을 꽃모종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루피너스, 루핀이라고도 해요. 또꽃 피는 모양이 아래서부터 위로 피기 때문에 층층이 부채꽃이라고도 한대요. 이 루피너스는 콩과 식물로 토양을 좋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생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래요. 작년 11월 19일 날 심어서 싹이 트고 거의 2달째 되는데요. 원래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싹이 트는데, 제가 심어 보니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루피너스는 이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때 아예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하나씩 심는 게 좋은데, 저도 화분이 좀 모자라서 한대 모아 심었어요. 싹이 튼 다음에 관리는, 뿌리가 약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죽더라고요. 그래서 뿌리파리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습하지 않게 키우시면 되고, 또 실내에서 겨울에 모종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잘 쐬줘야지 잘 자라더라고요. 루피너스의 씨앗은 콩보다는 작지만 깨보다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루피너스의 씨를 심으면 요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2달 정도 되면 이 정도 크는 거예요. 그 겉면은 짙은 녹색인데, 그 뒷면은 옅은 색을 띠고 있어요. 이 루피너스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원에 햇빛 드는 곳에 심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키는 거의 한 1m까지 크는 것도 있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들 중에는 그거보다 작게 나오는 종도 있어요. 지금 제가 스타터에다가 루피너스 씨앗을 심었었는데, 물속에서도 뿌리가 잘 내렸고요. 루피너스 씨앗을 심을 때에는 흙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덮어주시면 좋아요. 봄에 그 알맞은 크기로 그 루피너스를 키워서 정원에 심으려면 지금이 씨앗 뿌리기 적기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조금 빨리 뿌렸는데, 지금 뿌려도 늦지 않았어요. 씨앗으로 파종하기 쉬운 루피너스, 실내에서 한 두세 달 키워서 봄에 좋은 사이즈로 정원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2달 정도 키운 루피너스 모종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화원에서 그꽃핀 것을 한번 심었었는데, 옮겨 심다가 그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씨앗 파종했는데, 씨앗 파종은 생각보다 쉬워요. 씨앗 심어서 여러분 정원에 예쁘게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